자, 안녕하세요. 저 보호망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 보호망은 암보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건데요. 누구나 보험 가입할 때 실손보험 다음에 암보험, 뭐 암주요치료비, 암수술비, 항암방사선, 표적, 암미본비, 수술비 여러가지 가입하는데요. 암보험 가입했다 싶으면 가장 기본 베이스는 바로 뭐다? 암진단비라는 거죠. 자, 오늘 저 보호망 추천하는 암진단비, 오늘은 미래셋의 암보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미래셋 암보험 같은 경우는 갱신형, 비갱신형 있지만 오늘은 갱신형 상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릴 거예요. 갱신형 상품 안 좋은 건데 추천 왜 하냐고요? 그럴 수도 있겠죠. 일단은 비갱신형 암보험은 신한이나 아니면 동양생명 매우 저렴한데요. 일단은 미래셋의 비갱신형 암보험은 타사 대비 솔직히 큰 메리트는 없어요. 하지만 갱신형으로 단도 2만원대로 40세 여성 5천만원까지 암진단비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물론 갱신형으로 가입하면 20년 후에 보험료가 많이 인상되어 있죠. 하지만 갱신형으로 추천하는 사람들은 몇 가지 부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기존에 암진단비가 많이 가입하신 분들, 추가로 비갱신형 더 가입을 원하신다면 보험료 부담 때문에 추가로 가입하기가 힘들어요. 그럴 때는 갱신형으로 서브로 3천이든 5천이든 2-3만원대에 기존의 비갱신형이 가입이 되었다 보니까 갱신형으로 추가로 가입하셔도 큰 부담감은 없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연세가 있으신 분들. 연세가 있으신 분들 특히 60세나 70세, 80세 분들은 추가적으로 비갱신형 암보험을 가입하면 보험료가 매우 비싸게 가입이 돼요. 그래서 연세가 있으신 고연령자는 아무래도 저렴하게 가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갱신형으로 준비하셔도 그리 나쁘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는 암진단비 5천만원, 1억, 2억 통 크게 가져가고 싶은데 보험료가 너무 부담돼. 하지만 나는 진단비 높은 진단비는 포기 못해 하신 분들은 갱신형으로 가입하시면 뭐 20년 동안 보험료 인상이 없다 보니까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된다는 겁니다. 물론 진단비 자체가 아무래도 높게 가입이 되다 보니까 비갱신형보다는 매우 저렴하겠죠. 물론 나중에 보험료가 많이 올라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갱신형 이제 가입을 원하신 많은 구독자분들이 있으니까 갱신형 원하신 분들, 기존에 많이 가입하신 분들, 두 번째 고연령자, 세 번째 일단은 나는 통 크게 높은 한도로 가입을 원하는데 보험료 낼 돈은 없어 하신 분들은 갱신형으로 준비하셔도 매우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암플랜, 네, 그 다음에 정기보험 플랜, 네, 엠케어 건강 3NO, 유병자보험, 청각장애까지, 청각장애 있으면 200만원 나오고 질병 후유까지, 이 모두가 가입이 가능한 과거 현재 SF보험으로 저 보험망이 추천해드립니다. 자, 암보험 대신에 엠케어 건강보험 암플랜에 대해서 저 보험망이 간단히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암진단비에 막강한 보험료, 경쟁력. 우리가 온라인 다이렉트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가 뭐죠? 다이렉트 보험이라고 하면 보험료가 싸다는 착각, 오해를 하고 있죠. 하지만 지금은 모든 보험료가 정찰제다 보니까 다이렉트 보험이나 일반 설계사 보험이나 보험료가 거의 똑같이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온라인 다이렉트 보험과 오프라인 저 보험망이 추천하는 보험 보험료 한번 비교해 볼게요. 네, 일단은 암진단비에 막강한 보험료예요. 5천만원 20년 갱신형으로 남성 40세 50세로 하면 다이렉트 암보험은 23,000원이에요 20년 갱신형으로 다이렉트 암보험을 가입하다 보면 50세 남성은 58,500원이죠 하지만 저 보험망이 오늘 추천하는 미래에셋의 헬스케어 건강보험은 40세 남성 기준으로 18,800원, 50세 남성 기준으로 48,700원으로 일반 홈쇼핑이나 다이렉트 보험보다 좀 더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암진단비의 막강한 보험료예요. 일단은 지사, 에치사와 비교해도 40세 남성
일단은 50대 남성 비교해도 미래에셋보다 더 저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비갱신형은 저렴한 데가 몇 군데가 있지만 20년 갱신형으로 비교했을 때는 미래에셋이 왔다다, 따봉이다, 찐이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6월부터는 14%에서 16% 정도 어마무시하게 할인이 되다 보니까 기존에 가입하신 분들 죄송합니다. 그래서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담보명이에요. 항암 방사선 치료비, 항암 약물 치료비 각각 5천만 원씩 가입이 되죠. 타사 같은 경우는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가 같이 있기 때문에 방사선이든 약물이든 둘 중에 하나만 진단받으면 특약이 없어진다는 거죠. 하지만 이 과거 현재 에셋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항암 방사선으로 5천만 원 나오고 약물 치료로 5천만 원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총 두 번 받는다고 하면 1억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다. 자, 타사합산 미적용 75세까지 동일한도로 항암 방사선 3NO 유병자 간편보험으로도 가입이 가능하고 3년 후 입원 수술을 고지 안 해도 되는 3년 후로는 3천만원, 3년 후 항암 약물 치료비는 1천만원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암 특정 치료비도 1천만원 가입이 가능하고요. 자, 부연 설명이 필요 없는 암통원비 요즘에 상급 네 암 직접 치료 55만원까지 암 직접 치료비 통원시도 10만원 그리고 암 직접 치료비 통원비까지 모두 다 합산해서 80만원 예전에는 동양생명이 100만원까지 가입이 됐다가 금융감독원에서 암 통원비 한도를 줄이라고 해서 60만원 70만원 내려갔다가 다시 80만원까지 우리가 지방에 있다가 서울에 올라오고 그 다음에 서울에 SRT 보면 줄 서서 100m까지 줄 서서 기다린 다음에 서울에 연세 세브란스 병원이나 아산병원이나 서울의료원이나 와서 항암 치료 통원하고 SRT가 왔다 갔다 왕복 거기다 밥값 식대 요즘에는 한 달간 주무실 수 있는 그런 콘도형으로 빌려주는 주택도 있어요. 이렇게 되다 보면 밥값 차비까지 합치면 하루에 왕복하면 25만원 30만원 나온다는 겁니다. 이럴 때 한 달이면 339 90만원 주말 빼도 20일이면 36 236, 600만원 이상 깨인다는 거죠. 하루에 30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암통원비 80만원짜리 실속있게 가입이 되다 보면 30만원 내 비용으로 쓰고 50만원 내 용돈으로 써도 나쁘지 않다는 거죠. 자, 2022년에 10월 25일 엄지의 제왕 내 몸 안에는 의사가 산다. 면역의 힘이죠. 의사의 암 극복기 내용으로 박댄열 한의사가 암수술을 무려 몇 번이나 했냐 14번 했어요. 이건 TV에서 보신 분 손 네, 저도 예전에 이거 TV에서 본 적이 있는데요. 암수술만 약 4억 정도 병원비가 들었어요. 근데 이분은 일단은 본인이 의사고 여유가 있기 때문에 14번까지 했는데 암수술비만으로 약 4억까지 일단은 받은 사례 저 보호망이 캡처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14번까지 받으면 솔직히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이분도 지금 살아있는데 정말 대단하다는 겁니다. 자, 이분이 만약에 이 과거 현재 에셋 지금 보험사로 가입을 했다. 최초 1회가 지급이 아닌 수술 회당 지급이 되고요. 관여 수술 시에 그리고 감액 기한과 면책 기간이 없기 때문에 이것 또한 장점이 있고 60세까지는 2,500만원, 61세에서 75세까지는 2,000만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주계약, 신암수술까지 단독 부가적으로 기능이 있고 암 종류 구분 없이 동일한 금액 보장이 된다는 게 매우 큰 장점이란 겁니다. 거기서 최대 만기 보장도 종신토로, 그래서 다빈치 수술, 관여수술 이런 게 매우 장점이 있다는 거죠. 자, 최초 계약 30년 갱신형으로 이후에 5년 갱신. 이 뜻은 뭐냐면 최초에 30년 갱신형이고 이후에 5년마다 갱신이 돼서 100세 만기로 이렇게 가입을 해도요. 1,000만원당 50대 남성은 17,000원, 60대는 21,000원, 70대는 20,000원, 여성은 12,000원대로
매우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암보장 경쟁력, 암 특정 치료비죠. 일단 여기 보시면 암 수습이나 항암 방사선, 항암 약물 치료를 구분 없이, 그래서 암 특정 치료,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제외 연간 1회는 지금 최소 100에서 3천만 원까지 업계 최대 보장으로 받을 수가 있고요.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연간 1회로, 제외간이 연간 1회로는 20%다 보니까 600만 원까지, 3위 이후 600만 원까지. 암 특정 치료비 종합병원은 연간 1억 한도는 1천만 원에서 1억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하지만 최대 5년간, 그래서 10년간 되는 최근에 나왔던 갱신형 동양이든 비갱신형 한화생명이든 농협이든 암 주로 치료비는 미래에셋보다는 타사로 가입하는 걸 좀 더 추천해드리고 있어요. 뭐 5년간 더하면 6억 5천 된다는데 아무래도 암 주요 치료비는 미래 에셋은 진단비만 저렴하지 암 주요 치료비나 비례형 정액형은 타사로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좋은 점과 안 좋은 점, 장단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해드리지 무조건 좋다고는 얘기는 안 합니다. 자, 40세 남성과 여성이에요. 남성과 여성 기준으로 암 특정 치료비 네. 그리고 3천만원, 600, 1천만원, 정액형과 그 다음에 비례형 같이 넣어들었는데 3, 4만원 매우 저렴해요.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되는 건 좋아요. 하지만 단점은 5년간, 그리고 일단은 1천만원부터 시작이 되다 보니까 한화생명이나 동양생명이랑처럼 500만원 아닌 농협처럼 300만원 아닌 1천만원은 솔직히 큰 메리트가 없다는 겁니다. 자, 정액형도 1천만원으로 지금 20년날 종신으로 1,000만원, 그리고 정액형 1,000만원, 연간, 실손 1억, 이렇게 가입해도 보험료가 이 정도면 저렴한 편으로 가입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뭐 실손 1,000만원, 그 다음에 정액형 1,000만원 나쁘지 않는데 요즘에 300이나 500이 아닌 1,000만원 시대는 거의 끝났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M케어 건강보험의 진단비, 경쟁력, 통원비, 수술비, 치료비 경쟁력이 있어요. 두 번째로는 국내 최초로 한 2, 3년 전부터 출시가 되었지만 M케어 건강보험 청각장애 플랜이 있어요. 자, 청각장애, 보험금을 지급받기 어렵지 않을까요? 하는 우구심이 들 수 있는데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는 두 귀의 청력 손실이 약 90dB 이상인 사람, 두 귀의 청력이 80dB 이상인 사람, 요 정도가 있고요.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는 사람들은 여기 보시면 70dB 최대의 명료도가 50% 이하인 사람, 세 번째로는 두 귀의 청력이 60dB 이상, 그리고 한 귀의 청력이 80dB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dB 이상인 사람이 보험금 200만원 얼마라고요? 200만원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내용들은 이 미래에셋 보험사 기준이 아닌 보건복지부 기준이기 때문에 장애 등급 무관하고요. 어떤 등급이든 간에 해당이 되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혹시 이 전단지 본 적 있어요? 저는 예전에 지하철이나 길바닥에 이런 게 있어서 저는 사기인 줄 알았어요, 사기. 근데 자세히 보니까 사기가 아니더라고요. 정부 지원 보청기. 자, 이비인후과에서 진단받아서 의사소견서 제출하면 보청기가 국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보청기 무료기회 부담 없이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청각장애 복지카드 소지자, 기초수급자, 의료차상위 100% 전액 무료고요. 일반 청각장애인 90%, 본인 부담금 10%이기 때문에 11만원. 보청기 지원 못 받으신 분들 장애 진단 절차 활동에 상의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청각장애예요. 청각장애는 200만원까지 나오는데요. 나이가 들면 우리 백내장처럼 노인성 난처, 이 문제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우울증을 거쳐 치매를 불러일으키는 위험이 될 수 있어요. 치료법은 보청기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고막을 수술할까요? 우리가 치료법은 보청기밖에 없어요. 하지만 돈이 없죠. 보청기가 브랜드 있는 거 몇백만원부터 막 8,900만원까지 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희소식이에요. 보청기를 하면 국가에서 보조금이 나온대요. 기존
최대 34만원부터 25년 11월 15일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되면서 최대 131만원으로 상향 조정이 되었고요. 공짜로 보청기를 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국가보조금이 지원 대상이에요. 건강보험 가입 중 청각장애 진단을 받은 사람 아니면 차상위 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청각장애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세 번째로는 난청 확진받은 만 2세 이하의 영유아, 네 번째로는 청력 손실이 있는 15세 이하 아동이에요. 보조금은 한쪽 귀에서만 지원을 받고요. 차상위 계층 혹은 기초생활수급자 최대 131만원까지 지원을 받고요. 일반 같은 경우는 117만 9천원 10% 본인 부담금으로 지원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둘 수가 있겠습니다. 자, 15세 이하는 양측 귀 최대 262만원 지원이 되고 보청기는 소모품으로 1회 지급이 아니라 5년마다 지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비인후과에 방문하여 보청기 처방전을 받고요. 보청기 구매한 다음에 동사무소에서 보청기 급여 비용을 지급받으면 보험금 200만원도 개인으로 미래세과 가입하면 보험금 200만원 받고 보청기도 하고 국가보조금도 받고 보험금은 고스란히 남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업계 유일하게 청각장애 보장특약이 있어요. 보험료는 매우 저렴한데요. 청각장애 진단, 아까 약관에서 해당되는 약관을 받으면 200만원 받아요. 근데 40세, 50세 봐보세요. 보험료가 거의 뭐 천원 미만이에요. 천원 미만. 천원 미만인데 청각장애 진단 받으면 그 자리에서 200만원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는 정기보험 대신에 M케어 건강보험. 우리가 사망보험금 많이 가입하는데 제가 자신있게 얘기합니다. 30개 생명손해보험사 중에 정기보험이나 사망보험이 가장 저렴한 회사는 미래셋이 가장 저렴해요. 일단은 주계약 재해사망 넣어놓고 여기 보시면 정기특약이죠. 정기특약 5억을 넣었어요. 5억을. 5억을 넣었는데 남성 30세, 40세, 50세 보험료가 2-3만원. 물론 50대는 남녀가 뭐 19만원, 뭐 8만 5천 정도 나오는데 결론은 1억당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다는 거예요. 1억당 보험료가 1-2만원도 안 나온다는 거죠. 매우 저렴하게 갱신형, 비갱신형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기보험 국내에서 가장 저렴하다. 주요 사망 원인 1위는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80% 이상 장애시 납입면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 네 번째로는 M케어 건강보험의 질병후장애. 위병자의 경우 질병으로 인한 장애 발생 확률이 높은 2배에서 5배 정도. 그래서 당뇨 환자, 심혈관 질환 위험도가 있고요. 비당뇨인 당뇨 환자의 질병도 해당 질환 악화 시에는 발생한 가능이 높은 장애 비율. 그래서 이런 식으로 후유장애. 그래서 15.9%. 뭐 당뇨병성 만마 병증 아니면 3-4배 정도 말초혈관 질환 발생 빈도가 높고요. 약 10배 정도 족부절단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유병자 3NO 비갱신형 가입하시면 일단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질병 후유장애 15세부터 30세까지 6천만원, 31세에서 75세까지는 4천만원 표준체로 가입이 가능하고 유병자 보험은 30세에서 60세까지는 4천만원, 61세에서 75세까지는 2천만원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미래셋 암 걱정 없는 암치료비 보험이에요. 걱정 없는 암치료비 보험. 갱신형, 비갱신형은 타사보다 보험료가 비싸기 때문에 갱신형을 해드리고 있고요. 암진단비 최초 갱신형은 10년, 20년 갱신, 30년 갱신, 그 다음에 그 이후로는 5년마다 갱신형이 되고 있다. 정기납입으로 15세부터 75세 뭐 99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뭐 넣기로는 암진단비 유산 뭐 여러가지 담보를 넣을 수가 있고요. 당연히 암에 대한 관련 담보는 매우 많습니다. 자, 주목해야 할 신규 담보죠. 암 걱정 없는 암치료비. 그래서 암 특정 치료비가 암 보장개시 이후에 90일 다음날부터 일단은 진단 확정이 되고 5년 이내에 5년까지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거. 1000만원부터 1억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게 매우 큰 장점이다. 실제 발생
치료와 무관하게 일단은 내가 쓴 만큼 1,000만 원부터 1억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도 미래세 추천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타사 10년간 오늘 오전에 올려드렸던 동양생명, 한화생명, 그 다음에 저 어디죠? 동양생명, 저 농협생명, 한화생명 이런 쪽이 좀 더 좋기 때문에 미래세 또 보험료가 저렴하게 한데 5억 그리고 1,000만 원부터 보장이 되는 거 솔직히 큰 메리트가 있진 않아요. 그래서 미래셋은 암 주요 치료비 솔직히 잘 추천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6월부터도 급여, 특정 항암 부작용, 치료약제 보장 특약이 나왔고요. 연간 1회로, 갱신형으로. 두 번째로는 급여, 비유전성 유전검사 보장도 있고 세 번째로는 암 다빈치 로봇 수술비 갱신형으로도 출시가 되었습니다. 자, 암 검사부터 진단, 암 치료부터 항암 치료, 암 수술, 암 통원, 암 입원비까지, 검사서부터 항암, 수술부터 입원비까지 암 치료의 전 과정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주목해야 할 신규 투약도 있는데요. 암 걱정 없는 암 치료비예요. 급여, 특정 항암 부작용 치료 약제 보장 특약이죠. 연간 1회로 보장이 되는데 급여 특정 항구토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급여 특정암 합병증 및 항암 부작용 약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보험기간 중에 암치료를 인한 특정 항구토제 또는 급여 특정암 합병증 및 항암 부작용 약제를 처방받은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고요. 두 번째로는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에 관련 법령에 개정이 돼서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표 개정에 따른 약제 주성분 코드의 폐지 또는 변경을 포함합니다에 따라 보험금 지급 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당시의 법령에 따라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여, 비유전성 유전자 검사 보장 특약도 이렇게 있다. 솔직히 이거는 되게 잘 팔리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암 진단비 외에 치료비가 이러이러한 게 있구나. 자, 세 번째, 암 다빈치 로봇 수술 갱신형으로 출시가 되었는데요. 역시 요즘에 암으로 인해서 복강경이든 비관여 약물치료, 항암방사선, 뭐 중입자, 양성자 이런 거 많이 하는데 아무래도 암 다빈치 로봇 수술도 많이 하기 때문에 100%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고 보험기간 중에 암 보장개시 이후 90일 이후죠. 암, 갑상선 및 전립선암 제외, 갑상선암 전립선암 진단 확정이 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다빈치 로봇 수술을 받는 경우 암 다빈치 로봇 수술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단, 최초 계약일로부터 180일 이내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 금액의 25%, 최초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가입 금액의 50%만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빈치 로봇 수술은 대표적으로 비급여 항목 전액 본인 부담금인데요. 갑상선 암은 1,140만 원 정도 들고 대장 점막염도 1,000만 원대 초반, 전립선암도 1,000만 원대 초반 이렇게 많이 드는데요. 우리가 입원했을 때는 실손해서 보장이 되지만 입원 안 하고 통원 시에는 통원비 20만원, 30만원밖에 못 받기 때문에 수술비나 암 주요 치료비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암 수술비나 활용 빈도가 높아지는 다빈치 로봇 수술을 걱정 없이 보장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걱정 없는 암 치료비 위한 통합 암 플랜도 있죠. 걱정 없는 암 치료비. 그래서 주계약은 암 진단비와 유사암 진단비, 검진, 검사, 뭐 암검사나 PT, MRI, CT, 초음파를 검사하고요. 전립선 반응 생검 조직 병리 진단, 급여 비유전성 유전자 검사 보장 특약, 요런 여러가지, 그리고 치료비와 수술비, 암 입원비, 암 통원비, 납입 면제까지 모두 다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 보니까 가성비하면 미래 에셋이 따봉이다. 자, 검사부터 항암, 수술부터 입원까지 암치료의 전 과정을 걱정 없이 준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하시면 매우 매우 좋지 않을까, 저 보호망이 자신있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것뿐만 아니에요. 지금 미래세 엠케어 건강보험은 7월 달에 수술비가 또 탑재가 되었다 보니까 질병수술비 50만원, 순수 질병수술비 백내장과 대장용종 제외된 50만원, 합이 100만원, 여기다가 백내장 대장용종 제외된 종합병원은 합산해서 200, 그리고 상급종합병원은 합산해서 300,
이런 식으로 300까지 보장이 되는데요. 어깨 누적이 없고 감액 기간도 없어요. 오늘 가입하고 내일 진단받아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 1년 미만 시에 50% 촌스럽게 이런 내용이 없다는 거. 자, 갑상선 질환 440만원 통 크게 드릴게요. 치액 저항절개 40만원, 담석질 복강경은 1000만원, 무릎 인공관절 치환술은 400만원, 뇌혈관 질환 관혈수술은 2300, 협심증 스탠드 삽입술은 500만원, 자궁근종은 380, 부정맥 고주파 절제술은 500만원. 이렇게 가입해도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2만원대 3만원대로 매우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40세 여성 기준이에요. 주계약 갱신형이죠. 5천만원. 모든 암에 대해서 40세 20년 갱신 다음에 20년 후에 5년마다 갱신이 됩니다. 그래서 28,500원, 28,500원으로 5천만원 가입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유사암 진단비 갱신형. 일반암에 20%만 나오기 때문에 1000만원. 그래서 3,620원. 그래서 32,000원으로 5만원, 5천만원. 아니, 32,000원으로 5천만원 가입이 돼요? 이거 정말 미친 가성비 대박이에요. 자, 50세 여성 기준으로도 보험료 먼저 말씀드릴게요. 39,600원. 39,600원으로 모든 암에 대해서 5천만원, 갑기 경제는 1000만원, 일반 암이 20%만 나가니까. 그래서 50세 여성 기준으로 20년 납하고 70세 될 때 5년마다, 75세, 80세, 85세, 90세처럼 5년마다 갱신형으로 상승이 될 예정이다. 물론 30년 갱신형도 있지만 30년 갱신형 하면 보험료가 많이 비싸요. 그래서 20년 갱신형으로 매우 매우 저렴하게 준비하셔도 나쁘진 않으실 것 같아요. 자, 암진단비 유사암 제외된 거 진단비가 얼마죠? 5천만원. 1년 미만 시에 100%고 1년 미만 시에는 50%만 된다는 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그거 말고도 유사암 진단비죠. 유사암 진단비는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비침슨 방관암, 제자리암, 경계소 용량 진단받으면 1년 미만 시에는 500, 1년